네, 시간제 주파수 매주 화요일마다 이 시간에 찾아뵙죠. 한기수 매니저는 목요일 날 하고 화요일에는 제가 한다는 거를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크게 바뀌어가지고 오늘 또 재밌게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바로 좀 진행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가의 구루. 그러니까 구루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전설이라는 표현인데요. 월가의 전설 중에 하나인 마크 파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파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9월 7일 날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요약한 내용들 그리고 좀 멘트를 조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1987년 10월 달에 이제 미국 시장에 한번 폭삭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닷컴 버블 뭐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된 계기가 이 사례입니다. 1987년도 10월에 내가 매체를 통해서 주식시장, 미국 시장이겠죠? 주식시장이 고점이라고 할 때는 다들 나보고 괴짜라고 평했다. 사실은 좀 표현을 격하게 쓰셨어요. 뭔가 약간의 욕설이 들어가는 단 이런 괴짜라고 평했는데 하지만 한달 뒤에 그렇게 부른 사람들은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중은 항상 그렇다. 상승이 나올 때는 항상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9월 7일 야후 파이낸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9월 3일 날이 이제 미국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이때가 미국이 좀 반등이 좀 나올 자리였거든요. 근데 반등 이후에 미국이 다시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닥터 둠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저도 별명이 닥터 둠이라고 부르시는 분 있는데 닥터 둠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 미국 시장 폭락, 글로벌 시장 폭락과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사태. 항상 2, 3개월 전에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뭐 이분이 이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월가의 격언 또는 월가의 그 전설의 최근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발췌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이제 GDP 대비해서 부채 이 레이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설명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GDP 국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08년도, 09년도에는 이제 뭐 서프라임 오일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유동성 관련된 정책들이 부양책이 나오면서 뭐 지수상 리스크이 나오면서 빚이 어쩔 수 없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유로존 관련된 유로 관련돼서 이제 붕괴 가능성도 뭐 일어나면서 뭐 ECB에서도 정책적인 부분들 부양책을 내놨었고 그리고 뭐 중국 성장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뭐 중국들도 마찬가지로 부양책을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도 중국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때도 부양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FOMC 의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이라고 뭐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때 미국이 한번더 살아나는 경우가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뭐 워낙 그 18년도 2년 동안 지겹게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혔던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되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제재를 가하면서 뭘 수입하고 뭘 수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미국 자체가 뭔가 빚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사건이 펴졌죠? 빨간색 보시면 이제 코비드라고 써 있죠.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4차 부양 패키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부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어제 이제 글로벌 은행들 유수의 은행들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돈으로는 거의 천몇 조에 달하는 이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조금은 뭔가가 약간 좀 음모론으로 접근하면은 뭔가 미국 정부가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좀 많아가지고 뭔가 벌칙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뉴스플로우를 흘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번외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에 대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아시면 이제 이틀 전에 이제 니콜라 사태에 대한 관련된 기사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니콜라 대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자사주 관련된 매도를 하면서 챙긴 수익이 뭐 수천억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이따가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 그 지수에서
CEO들, 미국의 대표 CEO들이 자사주를 매각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2020년 8월의 이 지표거든요. 8월 30일까지 평균인데 지금 이렇게 자사주를 막 하다가 갑자기 증가했죠. 이때 당시에 뭐예요? 자사주라는 거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사주를 매도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 자금이나 뭐 시설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자사주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8월 31일까지 이게 8월 달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이요. 9월 3일부로 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9월 3일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때마침 8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미국 시장이 막 올라갈 때 CEO들은 대거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괴리를 봤을 때 CEO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조금 뭔가가 이상한데 너무 주가가 우리 회사 이 정도 가격은 아닌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액면분할을 단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자금을 충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CEO의 자사주 매각 관련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8월 달에 거의 정점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미국 시장이 9월 2일, 3일 날 고점 찍고 그때부터 거의 마이너스 10% 빠졌다. 예,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지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이번에 국내에서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그 LG화학도 그 사태가 나왔잖아요. 그 물적 관련된 이 분사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최근에 이제 신풍제약이 자사주를 이제 블록딜을 처리해서 2,100억 원의 이런 자금을 확보하면서 3년이나 5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뭔가 이런 시설 자금 그리고 뭐 신약 관련된 개발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하게 지금 어떤 종목이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심하자. 왜? 이런 부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동성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CEO들은 약간의 조금 운영 자금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니콜라도 그랬고 미국에서 똑같은 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일주일 단위 업데이트에는 이제 그 콜풋 옵션 비율인데 제가 지금 시장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실적 펀더멘털을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절대 아닙니다. 선물 옵션 파생 모르시면요. 이번 시장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글로벌 옵션 지수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때 당시에 풋에 대한 관심, 이거 풋 비율이거든요. 풋 대비해서 콜이 얼만큼 많느냐에 대한 비율인데 풋이 지금 거의 바닥을 찍다가 시장이 막 떨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또 풋을 막 사요. 시장이 떨어지는데 막 베팅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니까 거의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온다는 거죠. 반대로는 콜 비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것은 콜 비율보다 풋 비율이 굉장히 적다. 이 파란색 지표가. 이걸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시장 자체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반대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돼요.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왜? 소수만 돈을 법니다. 소수만.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간 관계상 못했던 이번 10월 옵션 지수 추이를 두 판으로 제가 짜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좌변에 보이는 게 콜 옵션.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풋 옵션은 지수가 떨어지면은 수익 나는 종목인데, 자, 콜 쪽을 볼게요. 콜 옵션 쪽을 보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콜 옵션에 보시면요. 320.00. 여기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 현물 지수보다 좀 더 앞서서 앞선 자를 쓴 물건 물자로 해가지고 미리 올라가는지 떨어진지를 베팅하는 지수라고 좀 쉽게 보시면 되는데 선물 지수가 320.00, 322.50. 요게 코스피로는 대략적으로 한 2,400에서 한 2,420 정도 되는데요. 대략 저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2,400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근데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좌변 끝에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콜 옵션을 매도했다는 거예요. 콜 매도했다는 거는 그 자리를 저항 자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강한 겁니다.
반대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순매수 추이거든요. 그거는 여기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이 수량 체크, 계약수 체크를 하시면은 25,700 계약, 2,800 계약 밑으로 보면은 어때요? 예. 지금 322.50에다 320점. 요 구간이 2,400인데 외국인들은 2,400을 저항으로 일단은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풋 쪽을 보겠게요. 그럼 어디까지? 지수 어디까지 빠질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풋 옵션을요. 요 구간에서요. 지금 오늘 종가가 310.00 근처에서 끝났는데 오늘 종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풋이 매도가 좀 걸려 있어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풋을 매도했다는 거는 그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307.45로 끝났습니다. 예. 그 2300가 20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제가 이 한 판으로 조금 이제 거의 그 내가 기준으로 보여드리는데 조금 더 이 외가 가까이 있는 기준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봤습니다. 포인트를 2.5포인트보다 단계별이고 호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보니까 자, 반대로 콜 쪽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니까 콜 쪽에 매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풋 쪽을 봐야 되는데 풋 쪽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307.50, 2320, 2440 정도 라인에다가 지지를 만드는데 만약에 그 지지 라인이 붕괴가 되면요.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92.50. 292.50. 여기가 대략적으로 어디냐면은 코스피로 따지면은 2150 정도 됩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풋을 많이 매수를 해놨는데, 물론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307.50이랑 305.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면 2300이 무너지면은 외국인들은 2100까지 수익 나는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해놨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4개월 만에 포지션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오늘 선물도 1조 원 넘게 매도했죠. 현물은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주식은 사고 있지 않은데 선물 1조 원 매도하고 처음 봅니다. 이렇게. 거의 하방으로 베팅하는 모습, 외국인들이. 물론 외국인들도 1년 12달 중에서 두세 달은 손실 봐요. 근데 대부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그래서 웹도도 현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실적과 관련된 주가 계율이 너무 비싸니까 현물 시장을 들어오지 않고 프로그램 선물 차익과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 포지션으로 4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거죠. 4개월 만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조정 하락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지수 자체는. 그래서 2100까지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2100 정도, 그러니까 10월 8일인가 9일일 겁니다. 다음 달 10월 옵션 만기일이. 네, 근데 이번 한 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2000, 많이 빠지면 2100 정도, 2100에서 2150 정도까지는 조금은 가격 조정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까지 왔을 때 또 수급의 변화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일 단위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평균치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1일 단위로 누적으로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이런 포지션대로 갈 것 같아요. 예, 이런 포지션 갈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전후가 불확실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9월 29일 날 대선 토론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연휴에 들어가니까 뭔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조금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좀 베팅을 해놨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외국인들의 포지션 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자, 제가 이제 이미 예고를 해드렸어요. 요게 이제 저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매집이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의 신강설 황금 코멘트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9월 21일 날 어제 올려드린 겁니다. 어제 올려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하락 파동이 전개됐고 반등이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반등이 안 나왔죠. 물론 거의 뭐 2% 넘게 빠지다가 뭐 마이너스 1%로 나왔는데 공매도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단순하게 시장 하락이 별로 안 나올 것이라고 하면 오산이십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우리나라 시장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제가 실제로 신과 주파수를 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제가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는데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지금 달러 약세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제 올려드린 거예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올려드렸는데 제목이 뭐입니까? 원화 강세 속지 마라. 예. 원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세로 접어드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오늘 시장 왜 빠졌냐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광석의 주파수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번 주 시장 목요일날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 시장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수급적인 부분, 특히 외국인들의 동량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한번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광석 주파수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내일 공개 방송 4시에 열 테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